부모님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땅입니다. 땅. 네, 부족한게 땅입니다. 땅도 공유해라. 세우신데 개발 안 하고 있으면 내 나라 좀 우리 텃밭을 쓰게, 강제로 텃밭을 씁니다, 그냥. 네? 세우지? 아, 너희 개발 안 하잖아. 개발 계획도 못 잡는데 내놔. 그래갖고, 공부되어 있던 자리, 아티텍으로 싹 바꿔갖고, 20팀의 문화예술인들 레지던스를 바꾸고, 거기에다가 토요일은 마을에 학교다.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가르칩니다. 이게 개인 땅입니다. 다 그냥 씁니다. 그냥 공유하자. 두 번째는 공유를 해서 뭐 하자는 건데, 정보의 균등성이 확보돼야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 이소윤 씨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둘이 앉아서 토론하고 누가 이기나요? 제가 100% 이깁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에,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추정에 근거해서 판단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100%가 이기는 겁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분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하려면, 소통을 하려면 정보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가 공론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고요. 공유를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판단해 줄거예요. 자살률이 이렇다, 저출산율이 이렇다, 지난 5년 동안 추세가 이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주민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토론을 하죠. 심각하지 않은데 뭐하러 주민들이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유를 해야 공론화가 되고요. 공론화가 되는데 이 자칫 공론화를 잘못하면 싸움이 됩니다. 예, 집단 갈등으로 변해버려요. 집단 갈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론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차이를 그냥 다른 걸로, 배제나 차별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인정하게 하는 공감의 원칙을 유지합니다. 다른 것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공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공동체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중심의 개인화된 세상에서는 공유와 공론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어떤 공동체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만약 아버지 혼자 아버지 판단 따로 가고 있고 엄마 판단 따로 있고 애 판단 서로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정보 공유하지 않고 모여서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가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이런 거 하면 자녀하고 대화를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들아, 들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잘 지내고 있냐? 그럼 아들 어떻게 대답하나요? 네. 왜 무슨 말 하겠어요? 이게 현실. 아들 친구들에서 아는 게 있어요. 얘기하죠. 아들이 성적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자기 아들의 꿈이 뭔지를 뭐 아는 게 있어야 성대화. 공유, 공동, 공감이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공존 공유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공존 공유는 그 장애 관계가 나서 세 가지만 씁니다. 그렇게 사는데 공유 공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 개방. 공유하려면 가진 놈들이 먼저 개방해라. 이게 첫 번째 원칙. 없는 사람이 뭘 개방하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개방해야지. 첫째 개방. 두 번째 주민들의 참여. 세 번째는 참여를 넘어서는 주민 주도적인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 전제 욕망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래적 관점하고 어떻게 결합시키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입니다. 공부해. 공부 안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희가 이 다섯 가지의 방법론을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여기에 배치를 시키게 됩니다. 앞서 여러 명의 구청장과 단체장들이 얘기한 것이고요. 대체로 이 프레임을 보시면 공유, 공론, 공감의 원칙하에 참여와 주민 주도로
미래지향적 관점에 입각해서 학습하고 개방해서 사업을 했는 이게 21세기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자치구 주민자치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만구청장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만구청장들이 이 프레임을 조금씩 다르게 잡기는 하지만 대체로 보유와 공론과 공감의 원칙, 그 가치와 그리고 개방과 주민 주도와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이 원칙을 깨뜨리면서 가고 있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건 조만간 역사의 흐름입니다. 왜 금천군들이 많이 계십니까? 금천군과 다른 지방자치는 1997년 이후에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일수록 이렇게 움직였어요. 서울의 자치단체만 이런 변화가 늦은 겁니다. 중앙이 갖고 있는 오만한 겁니다. 서울이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민선 3기 말 4기 때문입니다. 정당과 상관없이 금천군은 그 타임을 한 번 더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가기 급급하고 꼭지고 쫓아갑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일만 하는 것 같지만, 마을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큰 일에 어느 위치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놓여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이게 결과 있는 기본적인 방침이죠. 이 부분은 이원칙을 바꾼다고 단지 이제 주민자치 역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요. 주민자치를 다 전환하고 뭐 작은 도서관 만들고 뭐 구청사 개방한 거, 생유지 개방해서 협박 만들고 뭐 다 쓰는 거 아트캠프라고 다 합니다. 양식이 좋은 날일 뿐이죠. 당시 조금만 더 하지만 대부분 다 합니다. 참여? 안 하는데 없습니다.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집행에서만 동원식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다 참여합니다. 금천구가 하고 있는 교육사업 대부분은 2007년 12월 달에 만들어진 주민 대토론회에서 진행됐던 결과물을 그냥 집행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저희가 주민들 한 팀당 300만원씩 돈 줬어요, 연구비. 그래서 주민들 3명에서 5명 짜면 당신들이 연구해.